원희룡 장관님 지난주 발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더니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입니까? 아까 최인호 간사님 공직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제9조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해야 된다. 255조 5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는 원희룡 장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장관이 됐으면 선거 중립 의무를 법상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장관님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 발언이 정치 중립적 발언입니까? 여당 지지적 발언입니까? 아니 모든 힘을 바쳐가지고 선거 나오는 분들 여당 간판으로 선거 나오는 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속마음이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발언도 다 그게 마음속 밑바탕이 돼서 국민의힘 후보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봐야 될 텐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안 쳐두고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원장관께서 자신의 장관직과 장관의 권한을 여당의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상임위가 뭐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과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받고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며칠 전에 원희룡 장관님의 발언을 듣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몇 개 봤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 경쟁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요청한 바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 날 결정문을 냈습니다. 저는 지난번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유튜브에서도 보면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스물 몇 번 나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종사하는 국토부 장관인지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라는 직을 활용해서 국토 행정을 빌미로 정치 행위를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번 며칠 전에 발언을 보고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장관을 할 것인지 다시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이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규 위원장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명쾌히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그 다음에 헌법 7조 등 이런 것에 의해서 장관의 발언이 이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것이 저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을 하시고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고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설명하시죠.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예요? 아니, 사례를 얘기합니다. 헌법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그 사례는 맞지 않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완곡하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관님, 제가 아까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사과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데 강제로 사과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관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면 어떡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요, 헌재에서 기각됐고요. 국회에서는 인용됐죠. 통과됐죠. 그리고 그것은 통수권자의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저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한마디로 끝을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관의 태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은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서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들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적 고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관이 입장을 제대로 표명도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답변 하나로 오늘 장관께서 결산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데 장관의 퇴장을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관 세워놓고 저희가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들이 대리하시고 장관께 퇴장을 좀 요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신 거죠? 자료 요청. 잠시만요. 지금 우리 저 한준호 의원님께서 장관이 오늘 이런 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니 장관을 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답변을 들으면서 그건 결정하기로 하고요. 장관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논리가 맞다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헌법사항을 위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정권이 벌써 1년 반 지났지 않습니까? 5년 금세 갑니다. 마치 귀를 막고 방울 훔치러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하면요. 훔치는 사람만 안 들립니다. 딴 사람들이 다 들려요. 저만 이렇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장관님 오늘 답변 공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사과를 저희가 강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예. 약속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약속이라도.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지금 그거
그것까지 지금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 장관님께서는 그 정도 발언은 중립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은 그것은 중립 의무를 지킨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우리 장관님,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의 발언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므로써 국민들의 좋은 영향을 미쳐서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선거법 또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워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본인의 말씀과 거의 지금 얘기한 의도와 같은 건지 한번 보세요.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무적 역할을 정치적으로 정한다고 그게 문제죠. 자, 장관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잠깐만요. 이소영 의원님 의사진행 말하세요. 그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발언하세요. 제 발언 시간인데요, 의원님들. 원희룡 장관님, 헌법재판소 2004헌나1 헌법재판소 결정문.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헌재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치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장관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약속할 수 없다고 말씀,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약속을 왜 못하시죠? 자, 의사진행 발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짧게만 대답하겠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무죠. 자, 그런데 그 얘기...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 앞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며칠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길 가는 사람한테 살인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거겠습니까? 살인한 사람한테 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은 거죠.